마이크 뭐예요? 인터뷰. 마이크 테스트. 잠시만요. 아 이거 누가 질문한 거예요? 30초 동안 예쁜 소감을 말해주세요. 네, 보여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. 무슨 예쁜 소감이요? 말을 예쁘게 하라는 건가요? 말을 예쁘게 하라는 겁니다. 어떤 소감을 말을 하면 안 되죠? 어떤 예쁜 소감이요? 그거 아닌 것 같은데? 아니요. 아, 2017년 동안, 한 해 동안, 아, 시작하면 되나요? 예쁜 소감. 예쁜 소감. 네, 2017년 한 해 동안 저희 레드벨벳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신 러비들, 그리고 저희 노래를 사랑해주신 모든 팬분들,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너무 어이가 태어 날 숫자 7. 30초 동안 이번 앨범 홍보해 주세요. 시작. 네, 이번 앨범은요. 수고하셨습니다. 네? 뭐예요? 뭐예요? 잘했는데? 못했는데? 갑자기? 갑자기요? 저는 이걸 뽑겠습니다. 이 마이크는 뭐지? 7번? 30초 동안 아무 말 대잔치. 갑자기요? 갑자기 네, 아주 오늘은 눈이 아주 많이 내렸어요. 굉장히 추운데요.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나와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현장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? 무슨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, 저는 지금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고요. 아 그리고 맞아, 눈이 왔다 그랬잖아요. 아침에 딱 이렇게 나왔는데 온 세상이 하얀색이라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. 다시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. 굉장히 너무 중요한 말을 못했어요. 저희 이거 많이 사랑해주세요. 저희 배드보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조명도 없어서 아무것도 안 나오죠? 네, 배드보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, 아까 원래 뽑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요. 왜 이렇게 불안하지? 보여주면 시작이 되는 거죠? 그럼 잠깐 읽어서만 생각을 해야 되죠? 슬기와 조이? 매력이 넘쳐서. 와! 아싸, 그래도 했네. 다 똑같은 질문 아니죠? 아닙니다. 다 다릅니다. 오빠! 오빠! 여기. 오, 다르네? 다른 겁니다. 재밌네. 아, 새로운 방식이야. 네, 30초 동안 아이 컨택 해주세요. 시작. 네, 감사합니다, 여러분. 3초 동안 욕심나는 CF 리액션 해주세요. 시작. 맛있어. 안녕. 우리 예림이가 이제 20살이라니. 아, 예림이 진짜 초등학생 때 봤는데. 내가 5학년 때 봤는데. 뭐라는 거야, 저기. 밥은 내가 먹을 거야. 막 이래. 어머니가. 뭐예요 이게? 3초 동안 멤버들에게 사랑의 영상 편지. 시작. 지났지 않아요? 지금 시간 알려드릴까요? 지금은
편지. 이게 뭐야? 아, 뽑아서 이런 걸 뽑지? 30초 동안 멤버들에게 사랑의 영상 편지 부탁드립니다. 시작. 우리 레드벨벳 멤버들, 우리가 벌써 만난 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항상 제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제 멤버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힘이 돼요. 우리 스케줄도 너무 많아서 힘이 들잖아요. 그때마다 우리 함께 다 으쌰으쌰하고 서로 응원해주고 해서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. 저는 우리 멤버들이 없으면은 아예 일을 못할 것 같아요. 뭐지? 네, 그래서 사랑합니다. 지금 옆에 있네요. 저희 레드보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